정말 지금까지는 너무 꿈같이 제가 my feet haven't touched the ground, but 큰 adjustment를 이제 제가 상원에 몇 번 갔다 왔는데 상원실에 앉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가득 차인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고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 제 부모님 그리고 우리 일세 어른분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상원실에 이렇게 한국 대표로서 가 있습니다. 저는 늘 우리 한인 사회가 없다면 저도 필요 없는 거고 특히 토론토, 밴쿠버 한인분들이 제일 많이 사시니까 정말 저 같은 1.5세가 이렇게 이런 일을 맡게 돼서 늘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꽤 늦게 전화하셨어요. 제가 그때 친구들하고 모임하는 중이었는데 한 우리 밴쿠버 시간 9시니까 어려워는 한 12시인데 수상님이 전화 직접 하신 게 아니라 그 세크레터리가 여자 목소리가 the Prime Minister will be on the line in a few minutes 그러면서 저도 그 한 몇 초 기다리면서 그냥 마음이 갑자기 정말 이런 전화하셨네. 왜냐면 그런 전화돼서 뭐 장관님 다른 분들이 말씀은 하셨지만 it was all uncertain. 그 100%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수상님이 전화하실 때는 그냥 whatever anyone would feel 너무나 영광스러웠고 저한테 이렇게 일을 맡아 하시라는 그 부탁은 첫째 여자니까 우리 캐나다 한 52%는 여성들이고 그리고 제가 그 밴쿠버 시에 살면서 이제 우리 시내는 보수당 대표가 없거든요. 그리고 한국인 처음으로 가서 수상실에서 그런 수고하라 그러셔서 저도 정말 제가 한인 캐네디언으로서 이런 일을 맡게 되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원 의원으로서 안 됐지만 계속 일할 게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정부 보수당뿐만 아니라 정부의 그 어로에 가면 동양인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한 동양인으로서 그렇지만 지금 처음 캐네디언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가서 일을 하니까 that was one of the key reasons in my opinion. 캐나다는 캐나다 한국 비하면 캐나다는 너무나 it's a very young country. 우리 한국 역사가 얼마나 길어요. 그런데 처음 상원실에 들어가면 다들 인사를 하고 그래서 저는 한국인으로서 그 인사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해요. 편한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캐네디언 문화도 우리 한국 문화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구나. 너무 그런 느낌이라서 저도 참 신기했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 상원 의원님들이 너무나 저를 아주 쉽게 받아주시면서 끼워주시면서 저 부족한 저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게 저도 또 한 번 놀라웠고 참 편안했어요. 저는 늘 감사하는 마음인데 하원 의원 그 활동하면서는 조금 그 한인 커뮤니티 제가 일을 맡아서 하는 게 좀 걱정스러운 게 우리 그 제가 선거 지역에는 한 97%는 한국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주위보다 걱정 다른 분들이 너무 한국 커뮤니티를 하면 좀 그러니까 밸런스를 잘 맞추라. 그런데 생각보다 상원 의원이 되고 나서는 너무나 제가 자연스럽게 제 자신이 누군지를 클리어하게 찾고 한국 커뮤니티 위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만큼 충분히 다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그게 더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보고 제가 무엇보다 상원 의원은 그러니까 하원 그 constituency보다는 꼭 목소리 없는 사람들 누군지 그걸 찾아내서 상원실에서 하면서
그런 말도 할 수 있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할 수도 있고 제가 지금 committee 맡아서 하는 일이 Human Rights Committee and Social Affairs, Science and Technology. So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너무나 마음에 들고 이제 계속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우리 C3 소사이티라고 이제 여기 토론토 보면 우리 이세들이 너무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 때마다 많은 인스피레이션을 받고 가는데 밴쿠버에 그 그룹도 지금 있는데 제가 같이 일했던 그 C3 소사이티 그래서 그 모임에 제가 갔는데 토론토에서 이제 거기 학교 다니고 뭐 취직한 청년들도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아빠한테 인사라는 그런 청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it's east and west, but we're just one community. 그래서 그런 1.5 이세대랑은 계속 일을 할 거고 제가 이번에 또 밴쿠버에서 조인한 협회가 그 CBMC라고 New CBMC 우리 차세대 위해서 하는 그 CBMC 미팅을 제가 그 크리스천 치료핀 협회 거기도 이제 참석을 하고 왜냐면 그 Dr. Shin, 그 Senator Shin in Washington State. I'm a huge fan of Senator Shin. 그 Senator Shin 만나고 나서도 그분이 그 멤버이신데 저도 참 우리 청년들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걸 찾아서 저도 계속 만날 거예요. 그래서 왜냐 우리 collaboration은 Vancouver에 없지만 I'd love to bring collaboration to Vancouver. 그래서 그런 좋은 exchange를 몇 년 전부터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올 때마다 더 많이 배우고 가서 Vancouver 팀하고 일한 다음에 또 여기 와서 이렇게 그런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게 for me, I feel so blessed.